일단 틀 먼저 그려주시고요. 한 요만하게 그리면은 1시간 반 정도 안에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공지영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 예, 물방울, 커다란 물방울이 있죠? 예, 가운데 커다란 물방울을 그려주시고, 지금 화면상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스케치하는 게 보일까 모르겠네요. 네, 지동수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예, 물방울 좀큰거 하나 있고, 요큰 것과 작은 것 사이에 또 하나가 이렇게 물방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 중심이 이렇게 심이 있고요. 예, 요 정도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뭐 동그라미 위주로만 그려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연필은 파브카스텔 72색을 쓰고 있고요. 네. 그 초록병 이슬 말고, 예, 요런 이슬도 친해지면 좋겠죠. 네. 자, 요거는 이제 205번 이래서 미디움 옐로우 그린이라 그래서 아닌데? 미디움 옐로우 레몬 색입니다. 예. 요런 색을 일단 그 우리 저기 친절한 티노 씨 카페에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색연필이 섞이는지에 대해서. 예. 그거는 이제 색연필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수채 색연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성 색연필도 마찬가지지만, 예, 섞이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번 칠하다 보면은 유성 색연필은 뭔가 약간 그러니까 맨질맨질한 종이에 색칠이 좀안 되는 기분? 예, 약간 그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 요 수채 색연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혼합되는 게좀 자연스럽게 혼합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색깔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색연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파브카스텔을 쓰고 있는데 요게 그 다른 색연필에 비해서 조금 보이지가 않아요. 예, 조금 예 이제 요거 밑바닥 칠하면은 스케치는 어차피 왼쪽에 보이는 거랑 비슷할 테니까요. 네, 좀 요거 칠하면서 아마 밑바닥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원으로만 그려주고 있어요. 원으로. 그리고 위치, 물방울의 위치도 살짝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뭐 정확히 그린다기보다는, 예, 물방울 그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니까. 예. 이렇게 하면 좀 보이죠? 김일학님. 예. 까지 설명을 하고 있었죠? 아, 수채 색연필. 그리고 회사마다 그 섞이는 게 조금씩 달라요. 이 파버카스텔 거는 뭐저 그냥 워낙 쓰던 그 느낌이라서 요거를 기준으로 보자면 뭐 이제 저희 회원님이 갖고 온것 중에 뭐 카린다셰도 있었고, 예, 좀 많이 쓰는 프리즈마 것도 있었는데요. 프리즈마 색깔이 이 파버카스텔보다는 조금 더 형광색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색감이 채도가 굉장히 높은 색들이 조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살색 위주로 색깔이 좀 많고 섞이는 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수채 색연 저기 파버카스텔보다 그 오일 파스텔 섞이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예, 그래가지고 인물화 얼굴 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 프리즈마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제가 쓰고 있는 이 파버카스텔은 살색이 별로 없어요. 살색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전 72색으로 칠하고 있는데, 예, 조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섞어가면서 쓰는 재미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재훈님, 예, 김양해님,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색을 좀 칠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종이는 그 제도지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그 아트지보다는 그냥 일반 종이에 가깝고 일반 종이보다는 조금 더 맨질맨질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적당히 좀 날릴게요. 네, 콩진님, 최윤희님 반갑습니다.
아, 색연필 번호 요건 205번입니다. 205번이고요. 그 파퍼카스텔 번호로 205번이고 그 각자 쓰시는 색연필 중에서는 그러니까 형광 연두색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을 내려면 형광 연두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색연필에 따라서 이런 색깔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그래서 형광 연두나 뭐 아니면 밝은 노란색 아니면 그냥 노란색까지 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 72색 중에 파버카스텔 72색 중에 제일 연두기 나는 노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205번이 예. 그래가지고 레몬이라고 돼 있어요. 레몬 색깔 예. 이렇게 해서 밑색을 칠했습니다. 네. 아, 이진희님 안녕하세요. 콩지님 비비추 보시고 오셨어요. 네, 하쿠나마타타님 예, 갑자기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밑색을 칠해놔야지만 요 물방울이 좀 튈 수 있어서 먼저 밑색을 칠했습니다. 예. 그리고 연두색을 좀 칠해줄게요. 자, 연두색은 그냥 일반 연두색입니다. 예. 그 파버카스텔 쓰시는 분은 170번이고요. 그리고 그냥 다른 색연필 쓰고 계신 분은 그냥 연두색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물방울을 강조하기 위해서 꼭 칠해줘야 되는 색깔이어서 여기까지는 바탕색을 칠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잎에 줄기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뭐 많다면 이 연잎의 표현까지도 다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썩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물방울 그리기 위주로 이제 해드릴 건데 이 물방울 안에서도 요 인맥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맥 선을 살짝 그려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 좀 기초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분 이렇게 저기 문의도 들어왔었고 이렇게 어떻게 그림을 처음부터 좀 제대로 좀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글쎄요 처음부터 제대로가 어디서부터 처음일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영어를 몇 년간 배워도 영어를 못 하잖아요. 못하시는 저같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그려왔었죠. 예. 그 와중에서 또 다시 처음부터 뭘 하겠다는 거는 이제 ABCD부터 다시 하겠다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예, 그림을 좀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요즘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거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기초 위주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큰 물방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겉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방울이 중요하잖아요. 예, 아준아님 오래간만이시네요. 이 시간에 해야 볼 수 있으신 건가요, 아준아님? 자, 그리고 이제 칠할 때 빛이 위에서 왔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좀 할까요? 빛 방향? 예. 빛이 이렇게 빛방향 요로 왔습니다. 네, 빛방향이 와서 이 이파리도 요쪽이 조금 더 진하고 요쪽이 조금 밝아요. 그쵸? 그래서 진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내려오면 되는데 이 물방울 근처라고 해서 일부러 더 진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똑같은 색으로 다 칠해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맥이 요 저기 연꽃의 인맥이 가운데서는 진하다가 또 끝에 가서는 또 인맥 부분이 또 밝아요. 예,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표현은 조금 나중에 예, 더 정말 보타니컬 아트를 세심하게 그릴 때 좀 해볼 거고 오늘은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을 어떻게 표시를 하면은 좀 더 물방울 같이 나오게 할지.
아, 오늘 화질이 안 좋아요? 이진희님, 혹시 그 화면 클릭하면은 오른 아래 하단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 있을 거예요. 그거를 720p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저는 처음에 그거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제가 저기 우리 게 조금 속도가 느려서 그런가 했는데, 예, 아마 이진희님의 전송 상태가 아마 360 P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거를 뭐 1080까지는 안 나와도 720까지 해놓으면은 그나마 조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화질이 좀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괜히 720 픽셀로 했다가 속도 느려지면은 또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요. 저는 예, 상태 나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조정이 됐나요? 김진희님? 지금 물방울 주위가 더 진한 것 같긴 한데요. 물방울 주위를 진하게 한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진한 색 그대로 가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그냥 남게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명해졌죠? 이진희님? 예, 다행입니다. 이게 가끔 수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유튜브 자체 내에서 좀 화질을 좀안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야지 동영상이 제대로 돌아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1기가급 저기를 쓰시면 그게 충분히 좋은 화질로도 볼수 있을 텐데 저희 아파트에도 1기가급이 안 들어와서 500메가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720p는 좀 돌아간다는 거, 그거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할지 말지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 바탕 칠하다가 시간이 다갈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예, 필요한 거 위주로 하면 될것 같아서, 예, 이렇게 했고요. 혹시 이제 제가 시간이 요걸, 저기 실시간 내에서, 예, 연잎을 충분히 표현을 못했을 경우에는, 예, 다음에 한번 더 완성을 해서 예, 우리 카페에 올려놓는 방향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물방울이 확실히 남았어요. 그쵸? 물방울이 남았는데 이 바탕색을 굳이 왜 물방울만 표현해주면 이걸 왜 저기 굳이 칠하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왜 그랬냐면 이 물방울이 빛이 들어온 빛 방향의 반대 방향 여기 부분이 굉장히 밝아야 돼요. 여기 부분이 밝아야 되는데 밑에가 하얘버리면 그 밝은 걸 표현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밑색깔을 칠해줘야 물방울이 칠수 있고요. 물방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방울이 있으면요,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위에가 더 진합니다. 위에가 더 진하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빛의 반대 방향 쪽으로 바탕색보다 밝은 색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밑으로 진한 그림자를 넣게 되면 물방울이 된다고 지난 영상,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 물방울 그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쵸? 예. 둘리가 떠올라요, 다큐브리즈님? 왜 그럴까요? 모양, 이 이렇게 생긴 모양 때문에 그럴까요? 예, 블리블리 러블리님, 안녕하세요. 네, 화면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설명 뭐 굳이 그렇게 많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물방울 내에서도 그림자를 조금 더 확실히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 빛 들어온 부분, 예, 이런 것들 감안해 주셔가지고 끝부분을 또 진하게 해주시면, 예, 이렇게 물방울이 금방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요건 이제 이론적인 물방울이고 대부분 조그만 것들 있죠. 지금 제거 영어 제목 뭐 얘도 아마 조그만 물방울이라고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해석을 그냥 번역기 그냥 빨리 돌렸거든요. 근데 요건 좀큰 물방울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요. 이것처럼 넓게 보여요. 그러면 얘는 옆에서 보기에 얘는 요런 동그란 물방울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요 물방울은 요렇게 생긴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얘처럼 동그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여기 지금 사진처럼 이 넓적한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물방울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연두색 색연필보다 한 단계 좀 더 진한 예, 이렇게 좀 숙색에 가까운 색깔 뭐 파버 카스텔을 쓰시는 분께는 예, 예 처음에는 205번이었고요. 처음에는 205번이었고 그 다음에는 170번이었고 그 다음에는 174번으로 예, 점점점 어둡게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여기 진한 부분 있잖아요. 그 진한 부분을 먼저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깥에가 이 테두리 위주로 진해지면 안 된다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부분 진해주시고 그러니까 물방울의 외곽선이 진하게 깔끔하게 떨어져야지 물방울 같이 낼 겁니다. 예. 동그랗게 안 되시는 분들은 동그란 연습 좀 해주셔야 되고 저도 지금 어저께 잠깐 비 올 때 창문을 열어놨었나 봐요. 외출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예, 수채 색연필이다 보니까 습기를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약간 물러졌습니다. 예, 축축해요. 이제 색깔이 사각사각 소리가 안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색깔이 뭐죠? 172번 색깔인데요. 요 사이에 써도 되고 요 사이에 써도 됩니다. 172번 172번 색깔로 지금 여기가 실내 실렌즈 어딘지 이렇게 구조물이 좀 비치고 있어요. 구조물이 비치고 있고 창문 같은 느낌의 모양이 좀 있고요. 요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그냥 동그라미면 좀 그리기 편할 텐데 지금 보면은 이 건물 구조물과 이 사진 찍으신 분의 우산 모양 같은 것들이 다 비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걸 표현해 줘야지 예, 또 물방울이 또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려줘야 되고 이렇게 요거까지는 건물의 구조물 같고요. 지금 그리는 게 그렇죠? 예, 조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 밑에 우산이 보여요. 우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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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산까지 색칠을 해주시고 이 저희 친절한트러시 카페에 오시면은 그림조아님이 올려놓으신 물방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요걸 보시고 난 다음에 아 나도 다른 물방울 한 점 해보고 싶은데 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그 컨텐츠 영상 예, 물방울 그리기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일단 물방울에 대해서 확실히 기본 그리는 방향을 설정하신 뒤에 그리시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치는 걸 그려줬어요. 예, 근데 지금 바깥의 색깔과 안의 색깔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의 색깔을 물방울에 조금 투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 하이라이트 부분 있죠. 동그라미 하이라이트 부분은 칠하지 않고요. 비쳐진 부분은 칠하지 않고 그 바깥의 부분은 요 바깥의 색과 아니 이제 좀 진한 부분은 바깥의 색과 비슷하게 색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비쳐진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 비쳐진 거 사이로 어두운 데 사이로 이 바닥의 색깔과 바닥의 예, 질감과 비슷한 선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 지금 선 그린 인맥 있죠? 그 인맥이 여기서 살짝 보여요. 이렇게 여기로 가는 인맥이 살짝 보이고 여기 양쪽으로 갈라진 인맥으로 가는 인맥이 이렇게 살짝 보이고요.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좀 진하게 그렸던 자리 있죠? 여기로 가는 인맥도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한 번쯤 이렇게 통과가 돼서 네, 이렇게 보이는 인맥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김진희님, 아 최유미님, 예, 실시간입니다. 하얀 부분 남겨놓으세요. 색연필은요, 밝은 부분을 먼저 칠하면 안 됩니다. 예, 제 밝은 부분은 일단 남겨놓으셔야 돼요. 과감히 남겨놓으시고, 자 이렇게 이 안의 색은 172번과 170번 그리고 205번을 이용을 해서 바깥의 색깔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약하게. 그리고 이 물방울처럼 이 밝은 부분 있죠? 이 밝은 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색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요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을 좀 칠을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했던 174번으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선은 굉장히 뾰족하게 해서 선명하게 칠해 주셔야지 물방울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요렇게 그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방울의 경계선은 진하게, 그리고 그림자의 경계선은 흐릿하게 요렇게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색연필에서 제일 밝은 부분은 그냥 두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렵죠. 자, 여기도 요쪽 부분 위에서는 이런 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물방울을 그릴 때 그 남겨놓고 칠하잖아요. 물방울을 일단은 색연필은 밝은 부분을 남겨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걸 남긴다는 생각에 색을 칠하면서 요 경계선을 진하게 칠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게 되면 물방울의 느낌이 안 나고 약간 억지로 그린 듯한, 예, 그래서 물방울의 느낌이 안 살고 뭔가 물방울이 물방울인데 너무 인위적인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예, 위에 부분은 그냥 평상시 색깔에서 그냥 종이를 오려는 것처럼 빵꾸를 내주시면 되고요. 밑에서는 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색깔이 조금 많이 다운이 되죠. 이 많이 다운된 거를 요 174번보다 조금 녹색이 강한 165번. 예. 자, 이거는 무슨 색이냐면 그냥 약간 청록색. 그러면은 일반 다른 색연필에서는 예, 그냥 녹색 있으시면 녹색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색감을 저거 왼쪽에 있는 사진과 약간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색감을 조금 맞춰 나가는 정도예요. 174번은 약간 채도가 약한 그런 녹색 종이였고요. 약간 청록색이 아니라 약간 쑥색 같은 느낌이었고요. 지금 칠하는 애는 좀 진한 예. 청록색 같은 분위기의 계열입니다. 녹색이라기보다는. 근데 얘가 밑에 칠해놓은 요 205번과 170번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과 혼합이 되면서 예쁜 녹색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얘만 칠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썩 예쁜 녹색이 나오진 않아요. 자, 요거는 이제 이 안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바깥에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줘야 돼서 조금 더 해주는 겁니다. 아까보다 그래도 많이 연꽃다워졌죠. 바로 이렇게 칠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위쪽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밝아지게 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계선이 밝아지게끔 내려오시면 되고, 그 식물 그릴 때 중요한 게 그 인맥 분위기대로 예, 연필을 방향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인맥 생긴 대로 해주시면 좋고, 지금 얘 같이 딱히 인맥이 보인다기보다는 넓은 면이 보이잖아요. 예, 그런 거는 연필을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뱅글뱅글 돌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나무님이에요. 혹시 이거 따라하고 계신가요? 요거는 아마 그 색연필 말고 제가 연필 스케치 드로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아마 따라오기 힘드실 겁니다. 속도가 제가 요 색연필은 조금 빨리 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일부러 빨리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그냥 좀 빠릅니다. 손이 그래가지고 아, 잘 보시고 예, 그냥 아, 그런 느낌 알겠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물방울이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이 예, 그리시면 훨씬 조금 이해도 빠르실 거예요. 요것도 요것만 해도 바로 물방울 같죠. 몇 초 만에 그리는 거. 예. 아 월향님 안녕하세요. 또 사무실에서 조용히 또 보고 계시겠죠. 자 왼쪽도 물방울의 테두리를 진하게 하고 지금 여기서는 빛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그림자의 밝은 부분이 여기가 생겼잖아요. 이 사진에서는 여기 부분 같아요. 여기 부분 같고 이렇게 동그란 것들은 빛이 통과가 되고 여기에 빛이 딱 모이는데 이렇게 넓적한 것들은 지금 얘는 이거죠. 예. 얘는 요거고 이 넓적한 것들은 여기가 이렇게 빵꾸가 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요렇게 끊기는 듯한 그림자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예. 아 김진이 엄청 빨라요. 그렇죠. 아이리스를 6시간 만에 그린 것도 잘 그리신 겁니다. 네, 칭찬해 드려요. 그 워낙 그 보타니컬 아트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시간 만에 그린 것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에 모터가 달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벌써 물방울 느낌이 나죠. 이 진한 그림자 때문에 네. 자 이제 그럼 여기도 위에가 좀 더 진하다 그랬잖아요. 물방울에서 여기도 더 진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서 자 연두색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영상 중에 시끄러울 수 있는데요. 이 연필이 굉장히 뾰족해야 됩니다. 뾰족해야 돼서 수시로 깎아야 되고요. 이 깎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 종이, 좀 거친 종이를 옆에다 두고 계속 긁어내면서 예, 연필 심을 뾰족하게 하고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둥그렇죠? 둥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약간은 이렇게 직선이라기보다는 휜 곡선이 나와줘야지 직선이면서 곡선인 선이 나와줘야지 예, 물방울이 휜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 연두색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혹시라도 색연필이 다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비슷한 색깔로 칠하면 된다. 밑에 색깔과 네, 그것 때문에 얘를 계속 조금 더 칠해주고 있습니다. 색깔을 더 맞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색연필을 옆으로 칠해가면서 화면과 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색깔을 넣어주니까 뭔가 빛이 투영되는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아.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165번 바깥에 색깔 썼었잖아요. 네, 좀 청록색 같은 색깔을 이용을 해서 저기 물방울의 외곽선을 조금 더 강조를 해줄 거고요. 여기서는 비치는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비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조금 선들이 선명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거 이해하려면은 우리 이제 얼마 전 그린 그 흑백으로 전구 그린 거 있었잖아요. 하늘이 비치는 전구 예, 그거랑도 약간은 비슷한 맥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컨텐츠를 이제 다 보신 분들은
아, 어떤 거랑 이어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뭐 처음 보신 분들도 그렇지만 뭐 네, 더 어색하지 않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물방울 그리기니까요. 그쵸? 예, 그래서 예, 요 색깔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 색깔이 뒤집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 정도 그리려면은요, 시간, 오늘 뭐 하루 종일 그려야지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너무 그렇게 하면은 사진 보는 거랑 똑같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냥 완성이 오늘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암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요 바깥의 부분, 요 바깥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밝게 내비두고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은 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까이 보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 정도 거리에서 보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예, 자세히 보면 거칠어요. 자, 여기도 어느 정도 색감은 있게 해서 요 선이 요 선과 딱 맞으면 안 돼요. 굴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어그러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예, 그 굴절 때문에 약간 안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도 밝고 어두운 게 표시가 좀 돼야 돼요. 이렇게 밝고 어둡고. 그건 제가 이제 스케치할 때도 많이 그거를 강조를 하죠. 예. 빛의 밝은 것과 어두운 거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게 있어야지만 그림이 괜찮아지거든요. 예. 지금 벌써 얼추, 그죠? 색연필로 하는 물방울의 느낌이 얼추 나고 있죠, 벌써. 아마 화면으로 보시면은 느낌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하실 것 같아요.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요 밝은 부분은 또 말씀드리지만 색칠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얀 상태 그대로예요. 이렇게 칠을 해줬어요. 네, 이만큼만 해도 물방울의 느낌이 충분히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조금 더 예, 팝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진한 색, 그러니까 165번보다도 더 진한 157번. 지금 순서대로 어두워지고 있죠. 색깔 보시면 157번은 어떤 색이냐면 다크 인디고. 인데요. 진한 남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색에 남색이 좀 섞인 색깔. 예, 그래서 요 물방울의 밑에를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경계선이 확 올라옵니다. 그쵸? 볼록해지죠. 자, 요런 느낌으로. 어때요? 아까 약간 흐린 것보다는 조금 더 진해졌죠? 마찬가지로 요쪽 부분도 지금 여기가 한 요쪽 부분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요쪽도 요쪽 부분에 속하게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뜨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자 떨어진 부분이 여기쯤에서 조금 나오네요. 여기쯤에서 조금 나오게 해서 예,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물방울의 어두운 쪽에서도 여기서만큼 진한 색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 하이라이트를 그냥 하이라이트로 남겨주셔야 되고요. 하얗게. 뭔가 그래도 여기에 뭔가 더 투과된 느낌을 보이게 하려면요. 이 아까 172번 있죠. 이건 뭐냐면 약간 회색이 섞인 연두색. 없으신 분은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예. 145번. 마무리 여기까지 화면에 보이죠? 145번 제가 제일 잘 쓰는 색, 예, 제 토시 색깔이기도 하고 요거를 제가 좀 자주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콩지님 제 비비추 전시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요 하늘색이 살짝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왜 하늘은 하늘색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하늘색을 정말 스칠 정도로만 이 ASMR 스피커로 들릴 정도로만 살짝 소리 나게끔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기 있는 이 인맥선 있죠? 이 인맥선을 살짝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은 제 실제 눈으로 봐도 뭔가 좀 그럴싸합니다. 예, 화면상으로도 좀 괜찮죠? 아, 예, 온세미로님 오셨어요. 예, 난데없이 지금 예, 저의 오후 일과가 갑자기 뭐가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예,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가지고 예,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냥 늦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가운데 거는 요 정도로 할게요. 그쵸? 네, 일단 요 정도로 할 것 같고 좀 색깔이 좀 진하죠? 그쵸? 이럴 때는 지우개를 쓰셔도 됩니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좀 물렁물렁한 지우개 이러다가 하이라이트 여기 제일 밝은 부분 말고 요 밑에 반사광 부분 하얀 부분을 살짝 이렇게 지워주시면 그 떡지우개로 스케치할 때 지우듯이 그 부분이 조금 더 밝아지긴 합니다. 아마 화면상으로도 티가 좀 날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위에 진하게 된 거 위주로다가 살짝 지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예, 밝기 조정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짝 칠해주시면 예, 이렇게 해서 조금 밝은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쵸? 네, 이 정도로 해주시고 지금 이 옆에 정말 구슬 같은 물방울이 있어요. 보석같이 생겼어요. 근데 물방울인지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요런 거는 양쪽을 이렇게 빛이 들어왔는데 차라리 요럴 때는 요런 물방울을 예, 적용을 해서요. 지금 아까 칠한 순서와 같이 이 어두운 부분을 진한 선으로 칠해 주시고요. 그쵸? 대신 밝은 부분을 요 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 밑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 하이라이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그냥 칠해버렸네요. 마음 급한가 봐요. 그리고 빛이 확 들어오면서 여기가 밝아버렸어요. 그쵸?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 빛이거든요. 저 빛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아니 사진과는 조금 다르게 밑에를 조금 강조를 이렇게 해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조금 더 사진보다 아 저기 물방울이 있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은 예, 오히려 지금 보이는 요거보다 더 물방울 같은 느낌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콩지님 예, 비비추 감사합니다. 아, 이은정님도 이걸 멋있다고 해주셨고요.
자, 그럼 요 이제 하이라이트 아까 제가 쑥 넘어갔잖아요. 요런 것도 할 때 젤리룰이란 게 옛날에 있었죠. 요건 좀 제 영상에서 자주 썼었는데 요런 거 그냥 하이라이트 정도만 살짝만 해주셔도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칼로 긁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또 조금 기회가 되면은 그때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 그래서 일부러 이거 선택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메발톱에 있는 물방울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걸 선택한 건 이게 좀 그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 물방울과 이 물방울들의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예,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물이 준비가 안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칠하면 또 이렇게 수채화한 느낌이 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종이가 절대 물칠을 하면 안 되는 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까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두 물방울이 좀 비슷하죠? 얘네 두 개가 오히려 얘와 더 조금 일맥상통하는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도 여기처럼 하얀 부분 그냥 거의 그냥 남겨주시고요. 위에 부분부터 칠을 해주시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동그란 게 아니라 얘처럼 창문이 또 비쳐요. 그래서 요 172번 색깔로, 그러니까 165번도 되긴 하지만 얘는 좀 약간 저기 채도가 좀 낮은 게 좋을 것 같아서 174번 쑥 색깔로 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구조물, 예, 건물 구조물이 비치는 듯한 느낌을 확실히 그려주세요. 이렇게 비치는 듯한 느낌이 들게. 그냥 동그라미 하이라이트가 있어도 물방울 같지만 또 이런 구조물이 보이는 물방울도 또 은근 또 이렇게 자세가 좀 뭐라 그러지? 좀 멋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기 진하게 칠했던 것처럼 테두리부터 먼저 진하게 칠해줬고요. 아, 솔솔비정님, 부다페스트는 아침 9시예요. 아, 예. 아, 지금 여기는 오후 4시 33분입니다. 아, 주부, 위기의 주부님. 이렇게 위기스럽죠? 제목이. 아, 위기의 주부님. 서울에서는, 저기,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하고 있고요. 예. 혹시 북쪽이면, 고향 스타필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쪽에서는 의정부 신세계에서 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오프라인 수업도 좋은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팀나씨 가족들 분들 예,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꼭 오시고 싶으시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스트리아 비엔나 여행 중이세요? 좋네요.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도 굉장히 예, 멋있습니다. 예, 자, 요렇게 얘 그려주시지? 얘도 그려줬어요. 네, 밑에는 하얗게 됐죠. 그럼 이 하얀 게 좀 아, 여기를 칠해버렸네요. 또 이제 그럼 지우개로 이렇게 우리의 비밀 무기 요 지우개로 요 하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지워주는 거예요. 빛이 확 나게. 그러면 이제 요 빛이 확 나서 밝아진 부분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위를 칠해야겠죠. 주위를 칠해야 됩니다. 예.
그 솔스비정님은 부다페스트에서는 파버 카스텔을 안 팔아서 비엔나로 사러 가셨다고요? 오, 굉장하신데요. 아, 지금은 어디신데요, 이진희님? 이래서 바닥까지도 닦치를 해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얘 밝은 애가 튀는 거죠. 요 바깥에서는 테두리가 조금 더 살게 해주시고. 예, 빛이 들어온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딴 부분을 진하게 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진희님 불광 NC에서 하셨어요? 어떤 걸 배우셨었나요? 아, 물어봐도 되죠? 뭐 이런 걸뭐 수업에 가는 거니까. 위기의 주부는 삼성동이고요. 위기의 주부님 삼성동. 그 보타니카 루는 예. 각 백화점마다 다 수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꼭 제가 아니더라도 예, 좀 이렇게 유능하신 선생님들 계신 데가 많이 있으니까 어디서 배워도 문제는 없고요. 예, 저랑 하시고 싶다면 예, 원정을 오셔야죠. 저도 예, 여기 월양님도 계시지만 예, 저기 좀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분당까지 배우러 갑니다. 예, 일요일에.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 선생님과 이걸 하겠다 하시면 예, 용기를 갖고 장거리도 하고 그런 거죠. 차로 다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1시간 반 걸려서 오고 합니다. 네. 아, 이진희님 용인이요? 예, 용인. 용인이 여기서 분당보다 조금 더 멀죠. 좋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분. 예. 얘네들이 이제 세 개가 모이면서 구조물의 느낌이 아, 저런 구조가 있구나라는 거를 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면서 익숙해져요. 요 구조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림이 조금 더 빨라지게 그리게 될수 있습니다. 일단 윗부분이 물방울에서는 빛에 온 윗부분이 진하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방울. 그리고 바닥은 진해지면 안 된다. 예. 아, 저는 보타니칼은 가르치고 저기 소설비정님 분당에서는 딴거 배웁니다. 예, 탱고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탱고로. 예, 탱고로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으면 좋겠고, 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막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예, 조금 어렵긴 한데, 배울수록 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배우러 예, 거리를 마다 않고 다닌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아, 서울 집, 저 뭐야, 한국에서 집은 분당이세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 빛이 들었다는 느낌을 살짝 하얗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진하게 해주시는 거죠. 용인에도 우리 보타니카에 굉장히 잘 그리시는 선생님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예. 거기도 계세요. 요 테두리 진하게. 자, 요렇게 하면
맑은 물방울들 3개가, 4개가 얘까지 뭐 완성이 됐네요. 지금 요 세 번째 그린, 네 번째 그린 요 물방울 있죠. 얘는 거의 뭐 시간 거의 안 들이고 그냥 했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 덕택에 얘가 대충 해도 그 느낌이 쉽게 나는 겁니다. 얘네들이 있어 주니까.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밝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뚜유님, 뚜유님, 헐이라고 해주셨네요. 자, 요렇게 하고 조금 여기 이 물방울이 있는 주위를 조금만 더 표현을 해줘 볼게요. 지금 제 수채색연필들이 습기를 먹어가지고 약간 꾸덕꾸덕합니다. 예, 뭔가 아삭아삭하지 않고 꾸덕꾸덕해요. 약간 크레용 만지는 듯한. 예, 원래는 약간 파스텔 같은 느낌이 나야지 색칠하기는 기분이 좋거든요. 싹싹 소리 나고. 예, 근데 이렇게 장마철 예, 색연필을, 특히 수채색연필을 이렇게 습기인 데다가 그냥 잘못 보관을 하시면은 저같이 이렇게 약간 크레용처럼 되는 예, 색연필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색깔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색을 썼네요. 네, 이진희님. 그러신 분들 많아요. 예. 그, 이진희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손끝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손끝 힘을 많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요번에 좀 연필심을 한 번도 안 부러뜨렸는데, 굉장히 많이 부러뜨립니다. 많이 부러뜨리고, 그, 부러뜨리는 이유가 힘도 많이 주지만, 그만큼 뾰족하게 그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뾰족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힘을 줘야 되니까, 뾰족한 데다가 힘주다 보니까 그냥 똑똑 부러져요. 예, 그래서 예. 우리 회원님들도 그림 만져주다 보면 부러지면은 막 울려 그래요. 아까워가지고 예, 그만큼 예, 좀 힘을 주셔야지 이렇게 좀 쨍한 예,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여기는 좀 칠해줘야지 느낌이 좀 살 것 같아서요. 여기만 조금만 좀 조금 거칠더라도 색감은 좀 있게 해줄게요. 그리고 얘를 어느 정도 선에서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감은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정말 좁쌀만한 틈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자, 마음 굳게 먹고 연필을 짧게 뾰족하게 잡으시고 하나하나 칠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슥슥슥 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 하나 칸칸칸 칠하도록 그렇게 칠하셔야지 정말 숨쉴 틈 없이 고운 색연필을 쓸 수 있고요. 지금 저같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되게 좀 거친 느낌이 들어요. 예, 거친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슥슥슥 문지르지 마시고 정말 섬세하게 그리겠다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뾰족하게 하고 아주 조금만 조금씩의 영역만 칠해 주셔야지 색연필은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색연필 그림만 봐도 이분이 급하게 그렸는지 이 칸을 빨리 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색칠을 했는지 정말 하나하나 표현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칠하려고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보타니컬 강사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이 밑에서는 예, 풀어줘도 되겠죠. 우리 저희 풍경화 할 때처럼 예, 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 수채화지 세목 중목 같은 건 너무 거칠어 가지고 왜 그 종이 질감 그대로 나는 색연필 그림 있죠. 그런 그림 그릴 땐 수채화지 중에서도 중목이란 게 있어요. 그런 거 쓰시면 예, 되게 거친 느낌의 예, 종이 질감으로 색연필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제도지 같이 수채화 물이 닿으면 종이가 그냥 벌어지는 듯한 그런 종이를 쓰실 때는 수채화를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수채화 중에서도 세목이란 게 있어요. 그거면 얘처럼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부드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세목에 그렸다면 여기에 물칠을 하면은 수채화 느낌이 나겠죠.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 조금 더 여기 이런 뭐 이렇게 막 썩은 색깔 같은 것들 내주시려면 뭐 이런 파버 카스텔에서는 지금 요 색깔 182번인데요. 72색에서는 아마 이 색깔이 없을 거고 180번이 있을 겁니다. 근데 184번, 그러니까 황토색, 황토색으로 이런 데를 칠해줘서, 또 너무 녹색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조금씩 내주시면 또 색감이 좀 얌전해진다 그래야 되나? 예, 분위기가 있어집니다. 너무 연두색만 있는 것보다. 하얀 느낌을 내기 위해서 밑색을 칠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재미난 거 알려드릴게요. 그냥 끝내긴 서운하죠. 지금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죠. 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자, 요렇게 돼서 요기 부분쯤에 요런 물방울 하나 표현하고 싶어요. 그쵸? 그럴 때는 칠은 됐어요 이미. 자, 그러면 지우개로 그 동그라미 부분을 이렇게 지웁니다. 지워요. 좀 더 하얗고 싶어요. 그러면은 칼로, 야 칼은 아, 칼로 하시면 됩니다. 긁어내시면. 아까 썼는데 어디 갔지? 네, 칼이 지금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요 지운, 그 지운 티 나죠? 예, 지운 티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74번. 174번 여기 했던 색깔로 위에를, 요 위에를 색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하이라이트 부분, 얘네들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정말 이 조그만 데에서도 살짝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이죠?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157번으로 테두리를 살짝 진하게 한번 해주십니다. 그러면 아직 요게 그렇게 하얗게 보이진 않잖아요. 예. 아, 예, 소설비정님 여행 잘 하시고요. 예. 밑부분을 얘랑 좀 다르게 명암은 살짝 넣어주세요. 얘처럼. 예, 요렇게 해주시면 물방울 같이 보이게 됩니다. 요런 단계로 지금 여기 옆에도 조그만 요 물방울들 요 보이시죠? 요런 물방울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물방울들도 아, 답답하네. 칼이 어디 갔지? 찾았습니다. 칼로
여기를 긁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묻은 색연필을 약간 지워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긁어낸다 생각하시고 파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요 하얀 느낌 나죠.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네, 요 하얀 느낌 여기 조금 나잖아요. 그 위에 부분을 또 요 174번으로 한번 돌려주시고 157번으로 더 진한 색으로 고기를 한 번 더 여기 진한 거 여기를 살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그림자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또 그 안에 작은 물방울을 또 금세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물방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 보이겠죠? 예, 스케치부터 예, 물방울 표현한 것까지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때요? 사진보다도 더 이렇게 막 비치는 것들 어디를 강조해야 되는지를 이제 저랑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도 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아직도 코로나가 예, 뭐 잠잠하지 기색을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제 사인을 해야겠지요. 이렇게 해서 제 사인까지 넣었고요. 예. 여긴 일부러 좀 약하게 놓은 겁니다. 여기 물방울도 더 강조되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물방울 그리기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갑자기 한 번개 실시간이었어요. 네. 그래도 익숙하신 분들 많이 오셨고 또 이제 우리 친절한 티노 씨 카페 또 갑자기 놓쳤다고 불만에 예 그 또 그게 또 들어오겠죠. 예, 문의가 들어올 텐데 뭐 재방송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쵸? 재방송으로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이제 재방송으로다가는 이제 중간 멈춤도 되고 하니까 따라 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인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인사하시죠. 소설비정님은 나가셨고, 커피나무님, 예, 온세미로님, 정재훈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 밑에 예, 구독 누르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저를 다 구독해 주시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개 실시간도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남은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 주말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애님, 최현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물방울 그리기였습니다.